하지만 립존에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지를 제일 좋아해서 무지를 샀고 얘는 장미 한송이라고 써있네요. 장미향이 나나봐요. 아, 장미를 들고 있잖아! 상당히 촉촉한 이렇게 되게 상당히 촉촉한 제형의 핸드크림입니다. 오! 진짜 촉촉한데? 좋은데? 오! 오! 장미의 화원! 오! 좋은데? 오! 이거 향 되게 좋다! 사실 되게 너무 좀 인공적인 그런 향이 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 장미향이 되게 좋아요. 은은하고 자연스럽다. 오! 좋아!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짜잔! 립 크리머 다섯 종류입니다. 더 페이스샵 멜팅 컬러 립 크리머 11 샤랄라 네오 러블리 어피치 귀염 프로도 상큼 무지 달콤 튜브. 귀여운 것들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드디어. 아 귀여워. 아 크레용 모양. 이거 약간 그 느낌 나는데 마크 제이콥스 거? 하긴 요즘에 요런 디자인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오 귀여워. 11호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세상에 뭔가 왜 아쉽지? 여니까 아쉽지. 계속 닫아놓고 싶은 디자인이야. 여니까 좀 뭔가 아쉬움이. 이게 뚜껑 색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다 빠질 수 없는 팔목 발색. 오! 오, 이런 느낌이구나. 오! 오, 되게 은은하네? 오! 오, 향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장미향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향도 괜찮고, 오, 생각보다 되게 은은한 타입이에요. 오, 괜찮다. 바로 다섯 가지 보여드릴게요.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딱 발랐을 때 뭔가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드는 게 밀착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에 발라봅시다. 색깔 너무 예쁜데 이거? 9호 러블리 어피치. 되게 뭔가 꽃분홍색? 러블리 어피치 너무 예쁘네요. 또 발랐을 때 약간 그 아리따움 허니멜팅 틴트스러운 그런 느낌? 그러니까 허그블 저렴이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쫀쫀하게 발리고 밀착력도 있고 약간 끈적은 아닌데 살짝 뭔가 이렇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도는 그런 립스틱인 것 같고요. 되게 바를수록 색이 진하게 올라와서 정말 예쁜 그런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예쁘다. 대박! 와! 뭐냐 너! 10번 프레쉬 무지! 얘 약간 그 러브필링이랑도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허그블 러브필링? 와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되게 귤색? 뭐라고 되지? 오렌지는 약간 은은한 오렌지? 완전 쨍한 오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렌지빛이 너무너무 예쁘고 잠시만요! 어딨어? 비슷한데? 러브필링 나와라 러브필링 완전 비슷해요. 어느 쪽이 러브필링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이거. 와, 존똑! 대박! 여러분! 이겁니다! 러브필링 저렴이를 찾았어요! 대박! 와, 완전 엄청나다! 이거 그냥 봐도 모르겠는데? 델링 괜찮게. 뭔지 모르겠죠? 언뜻 봐서. 잘 모르겠지 않아요? 되게 비슷한데, 이거? 오, 대박! 이야, 끝내준다. 프레쉬 무지.
러브필링 저렴이. 러브필링 저 그 오렌지 립스틱 순위에도 있었잖아요. 제 랭킹 쇼. 예. 아, 허브를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비싸다. 되게 입술 발랐을 때 느낌도 비슷해요. 제가 아까 허그볼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을 위한 꿀템을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예, 강추! 프레쉬 무지 강추! 예, 어, 좋아 좋아. 다음. 오, 대박 대박. 야, 이거 뭐 알겠나 이거 뭐. 11호 샤랄라네오 샤랄라 큐트 프로도.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기가 돌기 때문에 얼굴 톤에 따라서 자칫 살짝 동동 뜰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 살짝 경계가 생기는 컬러 특성상 이렇게 경계가 생기는 립스틱입니다. 되게 차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립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콤 튜브. 이거는 뭔가 생각보다 이 보이는 색 걔랑 비슷한가? 비슷하네요. 비슷하군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하네. 되게 예쁘고 약간은 차분한 느낌의 그런 코랄인 것 같아요. 형광 같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기도 하고 되게 오묘하네 이거. 되게 매력있다 이제. 코랄색.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저한테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꼭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립스틱 색깔을 다섯 가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품이 진짜 허그블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더 페이스샵 캐릭터 마스크 다섯 종입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아예 팔고 있더라고요. 짜자자잔 짠. 이렇게 다섯 가지. 얘는 네오 주름 개선에 블루베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색깔이 맞구나. 프로도는 부잣집 도시계의 프로도가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는 방법. 아, 에센스가 들어있는 보습용이네요. 보습. 그리고 튜브는 미백 기능성 브라이트닝 캐릭터 마스크고요. 그리고 무지는 사과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진정 마스크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피치는 수분 충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수분 충전 마스크입니다. 저는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피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흔들리는 덕후 빨리 팩을 발라보겠습니다. 오, 노랭이 대헷. 앞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대헷.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귀여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엄청 이상한 표정이잖아. 이게 아닌데? 뭔가 시트가 제 얼굴에 잘 안 맞아. 전 시트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되게 밀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모양에 맞추려면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지금 제 안 그래도 피부가 붉고 올라와서 진정 효과가 있었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되게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도 코수염 다크서클과 코수염.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귀여워. 무지야 미안하다. 너의 얼굴을. 맞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얼굴을 씻으러 가면서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게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또 하나의 엄청난 발견을 해냈어요. 아까 이거 너 누구냐?
샤랄라 네오. 이 컬러가 체리 글레이즈. 허겁을 체리 글레이즈랑 진짜 비슷해요. 진짜. 얘네가 제가 뭐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게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진짜 비슷해요. 짜잔. 어느 쪽이 허겁을이고 어느 쪽이 더 페이스샵일까요? 진짜 대박이야. 찾아냈어. 요쪽은 아 요쪽이 아니죠. 둘 다 지금 왼쪽이 더 페이스샵이고 오른쪽이 맥 허거블이에요. 왼쪽은 러브필링 아 아니죠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이랬죠 제가. 나도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더 페이스샵의 프레쉬 무지랑 러브필링 허거블 러브필링이랑 거의 똑같고요. 진짜 거의 똑같고 더 페이스샵 샤랄라 네오랑 허거블 체리 글레이즈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느낌도 비슷하고 색깔 뭐 거의 구분이 가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대박. 평소에 체리 글레이즈나 러브필링 갖고 싶었는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완전 짱짱. 찾아냈어. 진짜 비슷하다. 아 맞아 마지막으로 좀 너무 흥분했어. 그리고 자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은품으로 받은 무지 마우스패드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목베개도 있나 봐요. 근데 오늘 제품이 없는 건지 뭔지 아니면은 아직 정식 출시 전인데 제가 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받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정원분이 금요일날 목베개를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레트를 제외한 더 페이스샵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콜라보 재밌게 보셨나요? 와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너무 슬프게도 이 녀석 선쿠션만 빼고요. 제가 무조건 이런 거 보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좋은 거에만 반응을 하고 좀 아쉬운 제품엔 아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의 열심히 만든 영상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친구분들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대지름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조만간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짜잔! 제가 구입한 더 페이스샵 카카오 콜라보 제품들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팔레트 두 종은 빠져있어요. 이게...